아까 이제 그 몸을 애로 들어서 그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그 청정 열반을 정득했다 해도 뭐다 아상이다 이래 했죠. 자, 청정 열반을 정득했다면 그것은 이제 그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정득한 거는 내가 열반을 정득했다 하는 거는 뭐 문제 삼을 필요는 없어요. 정득했다는 뭐 흔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열반 자체가 주객이 없는 자리인데 내가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뭔가 그것을 내가 정득했다 이러면 주객이 다시 벌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 아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열반을 깨달아가지고 깨달았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깨달았다는 생각을 일어나면 그게 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도 보면은 수도원권만 정득해도 내 수도원권을 정득했다는 생각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깨달았다 그러면은 그 깨달음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건 아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선남자의 무엇을 인상이라 하는가?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정득한 바를 깨달은 것을 말한다. 선남자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는 다시 나를 나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깨달은 바가 나가 아니란 깨달음. 또한 이와 같다. 깨닫는 것이 일제 정당한 것을 초월했더라도 모두 다 인상이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청정 열반을 깨달았다. 이래 깨달았다 하니까 청정 열반 자체가 주객이 없는데 주관 객관이 더 멀리 떠나 없는데 내 깨달았다 이러면 여기 벌써 주관이 생겨버렸죠. 주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제 인상은 뭘 인상이냐 하면은 그 다음에 딱 이래 아상이 생겼다가 깨달음 자체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요것도 그 다음으로 싹 와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깨달았다는 내가 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 하는 생각도 두지 않았을 때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요거는 인상이다 그랬습니다. 왜 인상이냐면 벌써 깨달았다 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아를 벗은 아와 그 아상과 상대해서 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이라 하는 건 보통 뭔가 축생이라든지 이런 동물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내가 사람이다 하면 이건 이제 인상인데 여기서 인상이라 하는 거는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을 상대해서 나는 그것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인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깨달았는데, 깨달았다 하는 내라는 생각도 사라진 그 상태도 인상으로 했으니, 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선남자의 그 마음에서 열반이 모두 다 나라는 사실을 원만하게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깨달았다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가지고서 정득한 이치를 두루 갖췄다면, 이를 두고 모두 다 인상이라 한다. 자, 여기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결국 열반을 정득했는데 깨달았다는 뇌를 두지 않았다 이게요. 나락하는 걸 제거됐지만은 그래도 이게 뭔가 하면은 정득한 이치를 두루 갖추고 있다면은 아직까지 인상이다.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몸 깨친 사람하고는 상대가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차별이 되는데 그러면 깨친 사람이라도 깨쳤다는 생각을 두지 않는 것하고 또 차별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깨쳤다는 사람하고 깨치긴 깨쳤는데 깨쳤다는 생각을 두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대. 생각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인상에 속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아서 인상이라느냐?
내락하는 것이 열반에는 그런 게 없다 하는 그 깨달음 이치가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깨달았다 나는 없지만 깨달았다는 이치가 남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만 그 정득한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상입니다. 참 이 미시한 것들이에요. 흔히 이제 그런 거 있죠. 혹시 신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을 만날 거. 제가 이제 주지를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그런 걸 좀 알겠더라고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도가 기도가 뭐 성취를 한 거예요. 기도에 딱 성취하니까 그럼 기도 성취했으면은 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 성취한 것을 막 남에게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성취했던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아상에 속하는 거죠. 내가 자랑했다고 막.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뭔가 하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없어지는데도 은연중에 또 그런 걸 내시오. 그것이 마치 그 뭐랄까 하나의 그게 돼가지고 뭐랄까 노하우라 그럴까 경력이라 그럴까 그런 게 돼가지고. 아니 나는 그런 거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나는 그 다 지나가 난 다 재미있어 이런 식으로 또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다 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뭘 체험했으면은 이제 기도한 사람도 그렇지만 수행 체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체험했으면 그러면 입이 건지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막 붙들고 자기 체험한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수행을 체험해가지고 체험했는 것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수행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여기는 그런 경계 훨씬 넘어가가지고 열반을 깨달았도 깨달았다는 그런 걸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행 현상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그건 아상에 속하는 거고 또 그런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하는 게 싹 빠져도 정득한 이치가 남아 있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인상이라 하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 수행의 체험 중에 하나다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선남자의 무엇을 중생상이라 하는가? 모든 중생의 마음이 스스로 정득해 깨달은 내용이 미치지 않는 곳을 말한다. 자, 여기는 아상과 인상이 미치지 않는 곳을 중생상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남자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나는 중생이다 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중생은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님을 아는 것 같다. 중생이다 하면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다. 중생은 온이 합했을 때 우리 중생이라 얘기했듯이 온 하나하나에 내락하는 게 없고 그락하는 게 없습니다. 합해서 중생이 됐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깨달아도 벌써 내가 깨달았다는 아상과 그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것도 없애가려고 정득한 이치가 남아있는 인상. 여기서도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거죠. 상대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상과 인상을 상대해서 중생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나는 중생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중생은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님을 아는 것 같다. 무엇을 나가 아니라고 하는가? 내가 중생이라면 나가 아니다. 무엇을 그가 아니라고 하는가? 내가 중생이라면 그도 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생이라고 하는 건 확실히 아상과 인상을 확실하게 이게 선을 끊는 그라고 하는 건 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 그다 하는 걸 뜻나 있는 깨달음이라도 그는 중생상이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선남자의 단지 모든 중생이 증득하고 깨달아 아는 것은 모두 아상과 인상이 되니 아상 인상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깨달아 아는 바가 존재하여 있다면 이를 두고 중생상이라 한다. 이제 중생상 이제 의미가 명확해졌네요. 처음의 구절은 중생이라 하는 것은 아와 그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상과 인상을 대비해서 중생이란 말을 썼고 뒷구절은 뭔가 하면은 아상과 인상이 깨달음을 벗어나서 깨달아 정득하는 뭐가 존재한다는 그런 흔적이 있을 때는 그런 중생상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아상의 깨달음도 벗어났고
중생의 깨달음도, 아, 저기, 인상의 깨달음도 벗어났지만은, 그걸 벗어나서 따로 깨달아 정득하는 뭐가 있다고 이래 본다면 그건 중생상이다. 이런 얘기죠. 다른 건 아니. 근데 이것도 역시 뭔가 하면은, 아상, 인상의 깨달음과 상대되는 중생의 깨달음입니다. 이거는. 근데 아직까지 주객이 남아있는 거죠. 선남자의 무엇을 수명상이라 하는가? 모든 중생의 마음이 청정한 자리를 비추어 깨달아 안바를 말하니 일체의 업을 아는 지 그 자체로 업의 근본을 보지 못하는 바가 마치 명근과 같다. 자, 일체의 업은 상이고 그 아는 것은 지는 승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그 수명상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능이 깨닫는 능각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선남자의 만약 마음이 일체의 각을 비추어 보았다면, 이는 모든 번뇌가 되니, 각과 소각은, 깨닫는 능각과 깨달음하는 대상, 소각은 번뇌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이는 마치 뜨거운 물로 얼음을 녹일 때, 따로 얼음이 있어서 얼음이 녹는 것을 아는 얼음이 따로 없듯이,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은, 그 자체가 녹는데, 그 녹는, 얼음이 녹는다 하는 것을 아는 따로 어떤, 그는, 얼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있어서 나를 깨닫는 것도 또한 그 이 예와 같다 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수행이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걸 수행이라 그럽니다. 수행은 과정을 얘기하죠. 마음이 마음을 본다. 이거는 수행입니다. 그럼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얘기할 때 보는 마음은 여러분은 관이죠. 관인데 보여지는 마음은 이게 대상입니다. 그럼 보여지는 마음 대상인데 몸도 바로 이 그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각가지 생각 망상도 그 대상이 돼. 몸도 마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보이는 이 세계도 마음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모든 것은 마음뿐이다. 마음뿐인데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마음이 주객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건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구경각은 뭔가 하면 마음이 마음을 모르는 걸 얘기합니다. 마음이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왜 마음이 마음을 모르는가?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겁니다. 알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 구경각이에요. 그러니까 주객이로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좀 수자상은 뭔가 하면 깨달음과 깨달을 바의 대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일체의 각을 비추어 뭐 안다 이러면은, 비추어 봤다 그런다면 아직까지 각과 소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체의 업을 아는 지혜, 그 자체의 업의 근본을 보지 못하는 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체의 업을 아는 지혜는 있긴 있는데 업의 근본을 보지 못하는 바가 있다 해버리면 아직까지 뭐가 한 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란 이런 얘기죠.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우연하게 아주 그 큰 스님의 개송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개송을 하나 적어보죠. 청매 인호선사 청매 조사를 합니다. 시각이 본각에 합하면 시각이 본각에 합한다. 깨달아가는 마음이 이제 본각으로 들어갔다면 구경각이죠. 그렇게 합하면은 각 이각 하노니 하니. 그러니까 이각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각각 소각이죠. 예. 그걸 깨닫게 된다. 다른 말 하면은 시각과 본각을 깨달으니. 이렇게 해두고 깨달을 능각과 깨달을 바 대상. 그 두 각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됐을 때, 하니. 뭘
하는가 하면은 각과 비각이 깨달음이라 하는 거니 각과 비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뭔가는 허공과 같아서 이게 감소하거나 이게 증가하는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인데 이런 깨달음에는 뭔가 하면은 각과 비각이 아니다 이 깨달음. 깨치고 몸 깨치고 그런 건 아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그러니 이게 구경각이죠. 왜 그런가 마치 허공이 이 정감하거나 송감하는 게 없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이게. 그래 이제 그 원래 깨달음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깨치게 되면 주객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각이 본각이 아니 시각이 본각에 들어가면 구경각이에요. 이 구경의 경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경각에 들어가 보면은 두 각을 안다는 거죠. 주관 객관의 깨달음과 깨칠 바의 대상 이 두 가지를 탁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과 비각이 아니라는 것. 깨달음 자체는 그런 거 아니다. 왜 아닌가? 마치 호응과 같지. 호응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없듯이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쭉 넘어갑니다. 299페이지 보십시오. 아, 298페이지 제일 밑에 단어 보십시오. 예, 한무톡통스님께서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밑에 단어 보면, 단지 이 가운데의 사상은 금강경의 사상과 명칭은 같더라도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다르다. 원각경의 사상은 단지 십지보살의 딱과 정덕학 가운데의 미시한 번뇌를 가리키고 있으나 금강경의 사상은 중생이 갖고 있는 보통의 번뇌를 말한다. 그 앞에 이제 이게 아상했을 때 청정 열반을 정득해서 깨달았다 하는 그 아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때 청정 열반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지보살의 경지는 진여의 초지마에도 벌써 진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여에서 이제 진여가 드러났다 하는 것은 주관 객관이 딱 이렇게 합해진 상태예요. 주객이 하나가 됐지만은 거기에는 미세한 틈이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틈이 있는 거예요. 이 진여에 머물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선천적인 번뇌를 없애가는 단계입니다. 십지보살의 단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십지보살의 경지에서 우리 사상을 얘기한다 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정득한 바가 있으나 정득한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을 아상이라 하며 아주 명쾌하네요. 나아가 열의 열반을 정득하나 이 정득한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도 모두 아상이라 한다. 내가 정득했다 깨달았다 그럼 깨달았다 하는 그런 여운이 계속 남아있을 때는 아직 아상이다 이기죠. 자, 인상은 뭔가 하면요. 정득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이미 그 잘못을 깨달았으나 이 깨달은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을 인상이라 하며 아, 내가 깨달았다 하는 흔적이 있는데, 깨달았다 하는 그런 것도 버려버렸다, 이게야. 그런 걸, 버려버린 그 마음도 아직 인상이 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그 잘못을 깨달았지만은, 잘못을 깨달았다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인상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아가 열의 열반을 정득한 것이 모두 아상이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깨달아서 정득한 마음이 다 없어졌더라도, 깨달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면 이 또한 인상이라 한다. 그 다음에 중생상은 어떤가 하면 정득한 마음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에 아상이 미치지 못하고 이를 깨달은 마음도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요지하여 인상이 미치지 못하나 이 요지했다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중생상이라 한다. 그럼 이 말대로 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청경 열반을 깨달았다. 하는 아상이 있는데 이 깨달았다 하는 것도 잘못이는 알고 이 깨달았다 하는 건 또 지워버리니까 인상이라는 거죠. 왜 인상이냐?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을 지웠다 하는 그 깨달음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남아있는데 이것도 잘못이라 하는 걸 딱 깨달으면 깨달긴 깨달았는데 아, 이 깨달음도 깨달고 난 뒤에 다시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중생상. 쉽게 얘기해가지고 깨달았다 하는 걸 없애고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도 없애고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도 없앴는데도 아직 깨달음 흔적이 남아있으면 중생이다. 계속 없애가는. 미세한 어떤 법상을 계속 없애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넘어가면 300페이지 이제 수자상이 된다. 마음의 비춤이 청정하여 요지했다는 마음이 사실이 아님을 깨달았으나 이 각한 마음을 잊지 못하는 것을 수명상이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정하고 두 번째 부정, 세 번째까지 부정을 했는데도 아직 깨달음이라 하는 게 뭐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으면 그 수명상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거기에 이제 본문에 있는 일체 업을 아는 지혜에서 업은 성을 상대하고 지혜는 미혹을 상대하니 이미 지나간 그러한 자체를 업이라 하고 시비에 미혹하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 아주 뭐 잘 얘기해놨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303페이지를 보십시오. 303페이지를 보면은요. 여기 얘기를 잘 해놨습니다. 아인 중생 수명을 상이라 하고 업이라고 하며 지라고 하기도 한다 있습니다. 그는 왜 업이라고 해도 지혜라고 하느냐 이제 지라고 하면 성의 다른 명칭이고 업이라고 하면 상의 다른 명칭이다. 상과 업, 지와 성은 마치 안목을 안과 목이라 부르는 것과 같다. 성이 일어나 상이 되고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업이라고 하니 이미 그러한 업은 곧 성이 일어나 모습이다. 조적이 성이 되고 허명이 지가 되니 허명한 지는 곧 조적의 승이다. 이랬습니다. 자, 요게 그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상에는 정을 말하고 인상에는 오를 말하며 중생상에는 로를 말하며 수명상에는 각을 말한다. 그 앞에 원문에 여러분 그 보면은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몇 페이지를 보는가 하면요. 29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93페이지 보면 본문이에요. 한문 원문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시고로 정치라야 할 때 정 있죠. 요 정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줄을 보면 선남자야 오 유아자는 할 때 오가 있죠.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요. 294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다시 넷째 줄을 보면 전유소료 하면 료 하는 게 있죠. 그 다음 그 다음에 밑에서 지금 내가 그 한문이죠. 원문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존나 가가도 하는데 각이 있죠. 그래서 여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303페이지를 오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오료각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아상에는 정을 말하고 하는 뭘 정득했는가 아마 청경 열반을 정득했다는 걸 정을 얘기한다. 그때 아상이다. 인상이 오를 말한다. 뭘 오라 했는가 하면은 내 깨달았다 하는 아상이 잘못됐다 하는 걸 깨달은 걸 얘기합니다. 중생상에는 로를 말하고 하는 거는 중생상에 왜 로를 말하는가 하면 인상에서 깨달았다 하는 그 깨달음도 잘못이라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요라는 거죠. 수명상에서는 각을 말한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중생상에서 그 알았다 하는 로도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를 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으로 각에서 이것들의 점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나 아직 알르마리를 끊고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고 또한 상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왜 지라고 얘기하느냐. 네, 요건 이제 얘기를 하죠. 아를 이제 잘 알다시피 정이라고 하고 인을 이제 오라고 하고 중생상을 갖다 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명상 수명상을 갖다 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름 잘 알다시피 업입니다. 업이고 여기 이제 상입니다. 그럼 깨달아 정득한 거는 지이고 요건 성입니다. 요래되어 있습니다. 요래되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것이 사상이 업이고 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아상이지만 정득했지. 정득했으니까 지입니다. 성품이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게 업이 되기 때문에 인상에서 이걸 아상을 자 깨달았을 때 다시 지가 나타납니다. 지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업이다. 왜? 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생상에서 이 인상을 다시 깨달았다. 로 알았다. 이죠. 아는 거는 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중생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업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중생이라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건 지입니다. 지지만은 아직까지 수명이 남아있는 것은 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깨달음도 이런 깨달음 있죠. 그, 범부각, 상사각,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분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경각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때, 대승기신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부의 깨달음이라 하지만 이건 불각이다. 이래놓고, 왜 불각이냐 하면은 상사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범부각은 아직 깨달음이 아니다. 이 상사각이지만은 수분각에서 이걸 봤을 때, 수분각에서 상사각을 보면 이건 불각이다. 이제 수분각은 보살의 경지죠. 보살의 경지를 하지만 구경각에서 상사각이 봤을 때는 이건 불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부가 상사가 수분각이 이리 지나갈 때 하나 타파해 가는 것은 지고 성품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업이 불각이라는 거죠. 완전히 구경각에 왔을 때야만이 정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위치입니다. 여기서.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보면요. 제일 밑에 보면 만약 하나하나 그 자리에서 알마리를 끊고 잊을 수 있다면 이른바 정오료각의 당체가 허명하여 상대적 인연이 끊어지니 이것을 지칭하여 지라 할 뿐 업이라 하지 않으며 성이라 할 뿐 상이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제 저기 저렇게 보시면은 명확하게 여러분 이치가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도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다면은 아주 업이 있고 상이 있는 것이죠. 설사 이것이 십지 보살의 경지를 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세망념을 타파한다는 게 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은 진여의 자리에 들어가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요. 304페이지 선남자의 말세 중생이 사상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오랜 세월 부지런히 애써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단지 유일일 뿐이니 끝내 일체의 성스러운 가부를 성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정법의 말세라고 한다. 자, 여기 이제 정법의 말세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건 사상을 알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사상을 알면 괜찮다는 거. 근데 우리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사상을 잘 알아야만이 자기 깨달음도 완전한 깨달음인지 안 그러면 깨달았지만은 깨달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면은 깨달아도 그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칫 완전한 깨달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멸후한 10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생긴 대천오사라고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대천오사가 뭔가 하면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천이라는 스님이 자기는 아라한이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도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이 침대를 그러니까 침대가 가사 있잖아요. 스승이 가사를 갖다 빨아라고 턱 주더라는 거죠. 그 제자 가사를 빨라고 턱 보니까 가사에 뭐가 묻은 정액이 딱 묻어 있는 거라. 정액이 묻어 있으니까 딱 물어요. 샤부님은 아란이라 하는데 어떻게 이게 정액에 이게 묻어 있습니까? 이런. 이게 이제 그 이제 첫 번째 이게 아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말이 설사 아란이라 하더라도
악마에게 희롱당할 수가 있다. 악마에게 희롱당하면 이렇게 유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라한이라 하는 게 누진통이 완전 번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 대천이라는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부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란을 죽였어요. 그러다 어떻게 인연에 출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란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출가해서 수행하면서 막 괴로운 거야. 이 양심이 가책되고 막 악몽을 꾸고 이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신음소리를 내고 막 그러는 거라. 그 제자가 자다가 그걸 들었어. 딱 듣고 하는 말이 샤부님 아란인데 아란을 어떻게 악몽을 꾸고 그렇게 막 그냥 그리 괴로워하는 신음소리를 냅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변명을 이렇게 해요. 아란이 되더라도 아란이 되더라도 늘 기도하고 늘 부르고 이래야만이 각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그건 뭘 부르는가? 불보살을 부르는 소리라는 거라. 계속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버려요. 근데 이건 아란이 아니죠. 얘기하자면 자기 말이 지은 죄업 때문에 괴로워가 신음소리를 낸 걸 갖다가 그는 소리 자기 소리 내가 자기 귀로 들어야만 계속 각성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그게 무슨 될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인도 불교 사상사에서 나타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부파가 되게, 그러니까 종파가 대중부하고 장로부가 생긴 거는 뭔가 14 비법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상에 일어난 계율상 문제 때문에 이게 막 이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야사락 하는 스님이 비사리성 그쪽으로 가보니까 막 스님들이 오이도 음식을 먹고 막 돈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돼서 이제 제재를 가했더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장로를 스님들 불러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공사를 벌였거든요. 공사를 벌이니까 이거는 비법이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열 가지 그 일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대다수 스님들이 그럼 그래서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장로 쪽에서 이제 결집을 다시 이제 그걸 했을 때는 2차 결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대중부대로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결집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14비법 때문에 장로부하고 대중부가 갈라졌는데 다시 지말부파가 갈라진 원인을 갖다 대천 오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만 이 깨달음이 경지 이것 때문에 부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경전에도 보면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깨달음의 문제에 가지고 심각하게 사상을 갖고 논한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야기하자면 이걸 제대로 가르지 못하면 항상 그런 대충 오사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데 잘못을 덮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들도 말이죠.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가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닫고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또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도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경전을 봅시다. 왜냐하면 일체의 나를 인정하여 열반을 삼았기 때문이며 정과 오가 있어 이를 성취했다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내가 정득했다, 내 깨달았다 이런 게 있으면은 아직 아니다. 이게 상이 있는 것이죠.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도적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도적이 끝내 그 집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도적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렸을 때 그 도적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도적질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거. 무엇 때문인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또한 열반을 좋아한다는 것이니 나를 좋아하는 뿌리가 잠복하여 열반의 모습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뭔가 나를 좋아한다 하는 뿌리라 하는 게 이게 이게 생각이죠. 지나간 상인데 현재 자기를 나도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를 좋아하는 뿌리라 하는 게 이게 아상이란 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또한 생사를 싫어하는 것이니 좋아한다는 것이 진짜 생사임을 알지 못함으로 따로 생사를 싫어하니 이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 것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 두 가지가 있죠. 나를 싫어하는 것 있고 나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애라는 말을 쓰네요. 사랑과 정오. 그래서 내가 아예 나를 사랑하거나 나를 싫어 나를 정오하거나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전부 상이거든요. 여러분 잘 이 상의 성격이 뭔가 하면은 요건 가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요 가그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깨달았다 해잖아요.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 계속 남아 있다면은 그건 가그 가그가 현재 같이 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딱 고정되어 있는 건 다 가그예요. 그래서 이게 사물을 보면은 이 사물이 순간순간 차를 전차를 후차를 꽉 지나가는데 딱 고정되어 있다 보이거든. 그럼 지금 다 가그를 보고 있습니다. 가그를 본다 하는 자기가 상을 만들어서 딱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에서도 보면은 우리 밤에 별빛을 보는데 그 별빛이 수억 광년 전에 벌써 사라지고 없는데도 그 별이 있는 같이 보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수억 광년 전에 있던 별이 사라지면서 그 빛이 이 지구로 쭉 수억 광년 통해서 쭉 오는 겁니다. 오니까 그 빛을 보고 별이 있는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 별은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 과학에서도 그 얘기야. 그럼 모든 끊임없이 막 변하는데 뭐든지 딱 고정되어 있게 보이는 건 전부 다 상이에요. 생각상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만들어 보니까 원판은 지나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죠. 천녀총각이 별빛 아래서, 달빛 아래서 길을 탁 가는 거예요. 싹 가다가 탁 봤어요. 본 건 접촉이죠. 보고 느낌이 탁 오는 겁니다. 감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싹 지나가면서 천녀의 머릿속에는 준수한 청년의 모습이, 총각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천녀의 모습이 상으로 탁 떠오르는 겁니다. 이 상이에요. 앞에는 접촉해가, 그 다음에 감각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면 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접촉해가지고 보고 싹 스쳐 지나갔는데 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겁니다. 그 다음 한 발짝 딱 더 뛰드니까 천녀총각이 벌써 팔짱 끼고 딴따단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생각사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사는 뭔가 하면 미래입니다. 잊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그래 이걸 조작지라 그럽니다. 이 조작의 뜻이 있다는 거죠. 조작지라 하는 거는 조작의 뜻입니다. 만든다는 업, 그래서 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거와 미래라 하는 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이 순간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깨달았다 하는 상이 남아있다 하면 지금 과거입니다. 자기 만들어 딱 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딱 틀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럼 깨달은 사람은 정오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깨달았다 하면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못 깨친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 여기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나를 좋아하는 뿌리는 나를 싫어한다는 뭐 이런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할까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선악의 생각들이나 많은 각가지 망상의 생각이 일어나죠.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건 전부 미래입니다. 미래라 하는 것은 현실이 있지 않는 것을 미리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는 상, 고정되어 있는 상을 본다든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전부 다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둘 다 사잡아서 다 망상이라 그런 겁니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말과 생각을 떠나라. 어느 도단 심행천멸을 얘기하는 이유가 겁니다. 말길이 있으면은 과거와 미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의 흐름이 있으면은 역시
과거와 미래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뭐가 빠져있는가 하면은 현실이 빠져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하는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깨우는 게 수행이에요. 여러분, 하도 1년 왔던 염이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게 뭐고, 봄천녀가 상사병 걸린 얘기를 했죠. 상사는, 상은 과거고 사락하는 미래입니다. 그 상사병을 과거와 미래를 헤매는 사람들 다 상사병이래요. 생각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상사병 걸린 사람. 이성 간의 문제하고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깨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상사병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 깨달은 사람은 현재의 순간은 넓게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현재의 순간은 너무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는 깨달음의 전초에 나타나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가 첫 번째가 뭔가 막 동정이려예요. 두 번째가 몽중이려고 세 번째가 숙면이려입니다. 숙면이려 다음에서 중류이려가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어떤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깨어있느냐.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의식이 깨어있느냐. 꿈중에서도 깊은 잠 속에서도 마음이 깨어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깨어있다 하는 것은 과거나 미래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것, 동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깨달음도 이렇게 논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 하는 것도 내가 현재 깨어있다 하지만은 꿈속에서 깨어있는 것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과거나 미래를 왔다 갔다 할 여지가 있고 그런 게 아직 미세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설사 꿈속에서도 내가 마음이 동요가 없다 하더라도 숙면 1회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과거와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걸 할 여지도 있고 그런 미세한 게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숙면 1회에 갔을 때 비로소 자아관념이 소멸합니다. 자아관념이 소멸하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가 아마 적어도 팔찌 까지는 갈 수 있어요. 부동지까지 갈 수. 그나마 물섬이 없는 거죠. 팔찌 깨달음이라 하면 숙민 이래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구경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철스님 그 본문에 그러냐. 설사 숙민 이래까지 가더라도 완전한 깨달음을 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한번 저기 점검을 한번 할까요? 차자는 이게 딱 고정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봐가지고 이 차자는 고정되게 보이면은 전부 다 상작용입니다. 상작용이고 또 이 차자는 아, 좋다. 아이, 싫어.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전부 다 미래로 가버린 거. 찻잔이 우리가 좋다고 말한 적도 없고 싫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우리 그런 마음을 내거든요. 그런 마음을 내면은 이게 이제 미래로 가는 거죠. 그래 이거 지금 현재 눈으로 보이는 게 고정되어 있게 보인다면 전부 상작용입니다. 지금 과거에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심안이 열려 있지 않다 이야기 많이 그렇게 본 분이라면은 그냥 육안하고 심안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만 질문이 없으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심안이고 뭐가 유관이냐?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관은 형상과 색깔을 봅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어요. 대부분. 또 분리되어 있거나. 이래돼 있음. 육안으로 보는 세계는. 그런데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면서도 심안으로 보이는 세계가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걸 심안이라 하냐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걸 심안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가립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도를 참고해 봐서 알겠지만은 요 기준으로 본다면 본인이 좀 심안이 좀 생기는지 안 생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감정을 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감각도 보지는 못합니다.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을 볼 수 있는, 볼 수가 있다면, 그런 걸 봤다면 그분의 심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을 봐가지고, 자, 이걸 봅시다. 이걸 봐가지고, 아, 이건 좀 두꺼운 것 같네. 얇은 천. 이걸 봐가지고 시선이 이 얇은 천을 차고 나간다면은 심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을 딱 머물러서 더 이상, 이게 시선이 차고 나가지 않으면 심안이 개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뚫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심안이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생각, 감각, 이런 것이 심적 그 흐름, 변화, 이런 걸 명확하게, 보고 있다면은 그건 심안입니다. 그럼 화두를 들다 보면은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객관적으로 보여요. 그나마 심안이 형성된 겁니다. 심안이 형성되면은, 화두 일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두 일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벌써 육안을 차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화두 삼매에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잘 가려낼 수 있다면은 이제 공부다 해 가는데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요걸 가려내지 못하면은 내가 좀 공부돼 가는지 안 돼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깨닫고 난 뒤에도 깨치고 난 뒤에도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의 수사상을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이번에 깨닫고 난 뒤에도 금방 열번 깨달으면서 깊은 깨달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끝냅시다.